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TV는 처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첫 주자는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뭐 세상이 상당히 이해를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시대지만 제가 김문수 대표님을 떠올릴 때면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물게 올고정, 반듯함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결기와 기계 이런 부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통일당의 창당, 현 시국을 바라보는 그런 진단, 앞으로의 전망 등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묻고 싶은 거는 네. 자유통일당 창당, 당 선전도 좀 해주실 겸 해서 네. 언제 구상을 했고 현재 지금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좀 이제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저희들 자유통일당은 자유한국당이 없어진다. 유승민 의원의 요청으로 자유통일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집을 짓자. 그래서 당을 해체한다 할 때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8석을 가진 사람이 요청한다고 해서 108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 해체하는 것은 안 맞다. 두 번째,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래 소속, 새누리당 소속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을 나가서 제일 먼저 맞는 것이 바른당, 두 번째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세보수당, 세 번, 3년 동안 세 개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당을 헐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떠돌이 행상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세 번째, 과거에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지가 25년 10개월 됐어요. 20년 된 거네요. 예. 1994년 3월 8일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민주자유당 때 입당했는데 예. 민자당, 그 다음에 YS 때 신한국당, 이해창 총재 때 한나라당,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새누리당,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홍준표 후보 때 자유한국당. 그 대통령 선거 때는 바뀌었지만 대통령 후보가 바뀔 때 바뀐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는 바뀐 적이 없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중에 그 누구도 이 당명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당명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을 능가하는 후보는 대선 후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국회의원 후보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안 맞다.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렇게 바뀌는 데 이유가 뭐냐면 중도통합. 중도통합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도라는 이런 말에 좌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문수 대표님 말씀은 확고하네요. 자유통일당을 내가 창당하게 된 거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난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 대개 그 이제 그런 게 구체화되는 것은 얼마나 언제 정도부터 그런 거를 안 되겠다. 뭐 당을 창당해야겠다. 특히 최근에 한 저는 두세 달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는 당을 일체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26년간 한 번도 탈당을 안 했습니다. 고심을 좀 하셨겠네. 예, 고심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면 당은 안 바꾸고 있지 이랬는데 결국은 당 간판을 또 내리고 이거는 탄핵을 묻지 말자. 그럼 대한민국 정치에서 탄핵을 묻지 않으면 뭘 물으려고요. 탄핵보다 더 큰 정치 사건은 제가 정치 시작한 26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보다 더 중요한 정치 사건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 바로 이 문재인이가 길을 닦아서 완전히 좌파, 그래서 좌클릭이 돼가지고 주사파가 완벽하게 우리 사회를 다 장악하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 탄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통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김문수 대표님 말씀은 탄핵에 대한 건 과거사에 대한 정리 작업이 없으면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정리 안 하는 것까지 좋은데 유승민 의원의 주장은 뭐냐?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잘한 것처럼 하면서 우리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해체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 개혁을 해라. 그리고 탄핵은 묻지 말고 강을 건너자. 그런데 이 강을 건너려면 이 강이 어떤 강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묻지 말고 해체하라는데 여기에 백기투항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격노했겠네요. 그런 내용을 보고. 예, 제가 글도 쓰고요. 페이스북에 글도 자유한국당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 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 도의상으로도 안 맞고 인간의 기본적인 의리상으로도 이 탄핵이라는 것은 김무성은 박근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유승민은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했죠. 예. 그럼 두 사람이 박근혜 가장 최측근이고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박근혜하고 대통령 경선 두 그리고 다투죠. 예, 아니, 경선 한 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 경선에 한 분 나오고. 와. 그래서 당대표도 저는 박근혜보다 내가 낫다 해서 나가는데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내가 더 잘하겠다 해서 나가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절대 친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마녀 사냥하는 것. 박근혜가 뇌물 먹었다는데요. 그리고 박근혜가 무슨 정유라는 박근혜 딸이다. 정유는 박근혜의 정부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여성 대통령이지만은 이런 새빨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거기다가 촛불 광장에 많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언론노조 다 들고 일어나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은 지금까지 단 1원도 먹었다는 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뇌물죄를 덮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제3자 뇌물 뭐 또 뭐 경제 공동체 온갖 개념을 둘러싸서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매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저는 이것을 밝히지 않는 그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좀 상황 판단을 할 때 서로가 좀 의논이 없었습니까? 저는 상황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속성이 제 상황 판단 말씀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유승민 위원이라든지 또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서로 소통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적 순간에서 의사결정이 서로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달라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의논이 없었습니까, 좀?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최순실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최순실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알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도 그래서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저도 공동대표니까 가기는 갔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자신 있었던 건 최순실이 있는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을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윤회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유라 따르려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언론에 막 그런 카더라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딱 반론을 펴기에는 여러 가지 그 제 자신이 자료는 없지만 그런 신념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펼쳐가 남을 설득시킬 근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리더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결정적 순간에 판단을 내리는데 한쪽은 그런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거고 다른 쪽은 어떤 그 여론몰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휩쓸려서 결국은 탄핵행으로 결정을 내려버렸구만요. 그래서 저는 그 탄핵은 광장, 촛불 광장의 민노총과 이 조직된 좌파 조직, 민노총, 언론노조, 정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환경연합, 더불당, 정의당, 각종 좌익 정당과 좌익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계속 그 구판을 벌이면서 박근혜 모형을 가져와서, 단두대로 처형을 하고, 목을 잘라가지고
축구공원에서 애들 차게 하고 이런 촛불광장의 난동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마녀사냥을 했는데 이 과정을 TV나 모든 언론이 조선일보까지 전부 그 탄핵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묻지 말자는 것은 당시에 시민들 우리 국민의 90% 이상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5%였습니다. 95% 국민이 바로 그 탄핵에 동조하거나 묵인했고 5%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론조작이란 부분이 그렇게 겁이 나는 거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여론조작이 아니고 이 좌익혁명 중에서 특히 조직 민노총이라는 100만의 조직 그리고 언론노조 정교조 이런 확고한 참여인데 뭐 민변 이런 거 많잖아요. 확고한 조직 위에 그 다음에 광장에 모여서 난동을 부리면서 이것을 바로 언론노조 KBS, MBC, SBS, 조선일보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난동을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했죠. 아주 생생하게 생중계를 하면서 전 국민을 마취 상태에 빠뜨린 이거는 히틀러보다도 완벽하게 이런 국민 선동과 거짓 가짜 뉴스로 국민을 완전 마비 마취시킨 이런 희대의 이거 난동입니다. 이런 거는 전 세계 역사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김문수 대표님은 젊은 날 이제 좌익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예리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 저는 그 친구들이 뭐 하는 짓을 아니까. 저는 뭐 예리하지는 않은 사람이나 그 좌익에 제가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거기 활동한 사람 제가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노조도 KBS부터 다 교육을 시켜서 그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교조 선생들도 교사 모임부터 해가 제가 그 좌익 사상을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 교육시킨 선생입니다. 그리고 거기 광장의 주동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압니다. 그 단순히 뭐 제가 감이 발달된 게 아니라 인맥상으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해찬이다, 문재인이다, 이인영이다, 심상정이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자유통일당은 중앙당이 언제 창당됐습니까? 1월 31일에 창당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통일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당이 있으면 아직 이제 초보인데 아직 창당 등록증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등록했는데 이번 주 초에 했는데 그게 또 며칠 걸려야 된답니다. 뭐 선관위에서 이래 가지고 창당 등록증도 안 나오고 후원 계좌도 아직 없고 뭐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초 되면 다 나올 거로 봐서 그럼 현재 이제 정당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그 절차가 얼마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까? 1,000명씩 당원을 가진 시도당이 5개 이상. 5개 이상. 예, 그리고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 뭐, 대구, 또, 부산, 이렇게 쭉, 경남,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7개를 다 해야 되는데, 아직 17개는 못하고, 우리는 6개 시도당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시간 내시기도 힘드시겠네요. 힘듭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고맙습니다. 예, 아주 뭐 보통 있는 게 아니고 공병호 TV 개국하는 날 오늘 오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요 이걸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이 전문가들 예를 들면 이 우리가 KBS나 이런 방송에서 보도를 안 해주고 조선일보도 창당날 한 줄도 보도 안 해줍니다. KBS, MBC만이 아닙니다. 조선 동아 중앙도 한 줄도 안 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유튜브도 달아주시지만. 유튜브도 사실 이거 해보시면은 뭐 여러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문 인력도 우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시킬 수는 없다. 자유 통일 시켜야 되겠다. 이 뜨거운 일념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맨 땅에 맨 손으로 맨 주먹 맨 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창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놀랬습니다. 예. 놀래가지고 긴급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봤어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8만 명, 9만 명 정도가 그 지원을 했는데 예. 이제 약간의 우파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고. 공병호 TV에서는 그런데 공병호 TV 아마 애독자들, 구독자들께서는 예. 아무래도 자유시장, 자유기업, 예. 자유민주주의 지지자가 안 많겠습니까? 그럼요.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분들은 전부 우리 당을 지지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로 지금 보고 있는 분은 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 깜깜한 밤 서서히 어두워지고 뭐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국민들은 이게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설마 뭐 이렇게 늘 미지근하게 기분이 좋겠지 이래서 주는 돈 받아먹고 북한하고 평화쇼 같은 것도 지금 그냥 따라가고 중국도 큰 나라니까 할 수 있냐 뭐 아무리 우한 뭐 폐렴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뭐 중국이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나 이런데 그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문수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그 창당의 이유 또 우리가 창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성 또 시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김문수 대표님의 아주 그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좌클릭하는 한국 사회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창당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높여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이게 상실 예, 이야기죠. 오늘 뭐 대학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요 자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뭐 공병호 박사님 만큼 나는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그냥. 현장 박사시니까. 박사를 25년 만에 겨우 학사를 깠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도 답답해서 예. 여기저기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상세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거. 예, 이게 왼쪽이 좌익이고요. 좌익. 오른쪽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익. 이 왼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고요. 제일 오른쪽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기업, 뭐 이 신앙의 자유, 교회, 절 뭐 이런 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이 왼쪽엔 중국 공산당, 북한에 있고 우리 민족끼리 일종의 이제 오른쪽은 자유통일. 가의 네, 결속을 하는 거죠. 저쪽은 대륙 세력과의 네, 결속을 강화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자유통일의 길이고 이쪽은 적화통일의 길, 연방제 통일의 길. 낮은 연방제도 다 포함이 되겠네. 예, 네, 그래서 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이게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미지근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바로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그것은 바로 북한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쌀도 퍼주고 북한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것이 1번이고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구호죠. 예, 저쪽 사람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이 미국 JSA라는 영화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영화에서 이영애가 주역했죠. 대장금의 이영애가. 그 영화를 보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바로 통역 없이 통하는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복장은 인민복을 입고 우리는 국군 옷을 입었지만 말은 통역 없이 통하는데 이쪽에 미군들은 MP, 옷이나 복장은 비슷하게 입었지만은 말이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 민족끼리가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핵심은 영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 한 편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죠. 그렇죠. 천방광경이 돈을. 그리고 그런 영화에다가 예. 자유시장 경제를 이용해서 돈을 번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지원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고 역설인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공동경비구역만이 아니라 뭐 동막골에 뭐 태극기 휘날리면 다 같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영화극장에 가면은 예. 영화를 볼 수 없는 거 역해가지고 예. 그 안에 대본을 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나 이런 거를 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공병호 박사님 같이 아주 너무나 이지적이고 똑똑한 분은 그걸 보지만 저희 같은 공부 덜한 사람은 그걸 보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저도 감동이 됐어요. 그게 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냐 도구가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화에다 돈을 때리 퍼부은 사람들이 또 대기업인 거죠. 저도 돈 그래, 주고 봤으니까. 그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생충도 똑같잖아요. 요즘 예. 기생충도 이렇게 성공을 하고 대박이 터졌는데 기생충도 아니 같은 말도 쓰는 이게 뭐 우리가 외국이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예. 말이 다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한쪽은 지하실에 누워 저거 숨어 있고 한쪽은 위에서 떵떵거리고 아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이래 가지고 일어나는 거 이래서 계급도 없고 예. 이거는 한미 동맹도 없고 예. 오직 우리 민족끼리 여기에는 자본가 계급은 이재용 신동빈 같은 것은 신동빈은 일본의 앞잡이 뭐 이재용 또 일본 뭐 미쓰시비시 뭐 이런 것들 좀 맞으시다 이런 일본의 전자 반도체 이런 거 배워가지고 한 내판 자본가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지는 이 사람들이 특히 또 문재인이 집권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좌클릭을 해가지고 존경하는 사상가는 신용복이고 이 통역당의 주범 아닙니까? 이 간첩죄 국가 전복죄, 예, 반국가 단체 구성죄, 그리고 이 통역당은 북한의 뭐 기관단총부터 달러, 암수, 난수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던 그 주범이 세 명이나 사용되고 두 명은 도망가서 북한으로 가서 대남 방송을 하던 이 통역당의 주범이 신용복인데 이런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게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연설이니까 리셉션 연설을 이런 거 하니까 이거는 완전 커밍아웃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호를 운전해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계속 좌향 좌로 가서 나라 전체가 저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를 쫙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기울기가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란 그래프 때는 중도가 저기 있었는데 이렇게 중도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 이동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거의 중국으로 붙고 저기 한미동맹은 미국은 트럼프 올 때마다 참수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코수염 뽑기 대회를 계속 대사관 앞에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은 모욕이고 저는 참수를 해야 되고 코수염을 뽑아야 될 존재고 이 백두칭송 김정은이는 백두칭송 위인마지 시진핑은 아 중국이 G2다 세계적으로 거기 붙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도 안보를 위해서도 떠오르는 대륙의 붉은 별 중국 공산당에 붙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1위로 몰고 오는데 자유한국당도 중도가 이동하니까 우리도 표를 받으려면 중도로 가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좌.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네. 전략적으로 왼편으로 좀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적인 그게 부분이, 선거 공학이라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네. 고민이 자유한국당에 많이 있는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선거 공학인데 이런 선거 공학을 넘어서서 저나 정광훈 목사가 한 것은 한국 기독교가 저기서 일어난 예. 겁니다. 야, 이거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중국 공산당도 아직까지 성교의 자유가 없거든요. 예, 없죠. 그리고 북한은 성경만 가지고 다 교화소, 수용소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쪽으로 자꾸 오면 기독교는 자동으로 말살이고 불교도 말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살인데 딴 데는 참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선지자적인 그걸 보고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물러가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끌어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250일 전에 투쟁을 시작해서. 벌써 250이 됐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6월 8일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250일간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옮길 때, 세계는 어떠냐? 전 세계는 공산당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 세계는 미국이 부상하고, 일본도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동독도 무너지고 없고 서독이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세계는 다 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공산당이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공산당 일본을 정교조 일교조라고 그래요. 니교수 일본의 교조 또는 일본의 공산당 사회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KBS 영향, MBC 이런 영향도 있지만 학교 교육, 정교조 영향, 대학의 좌익 교수들 영향 때문에 국민은 자꾸 왼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올수록 세계적 추세와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뭐 20세기 100년 동안 실험이 다 끝난 거고 끝났는데 근데 실험이 끝났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나는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심성에 내재한 그런 문화적 유전자가 상당히 좀 극단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리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양명학 같은 걸 실용주의 글을 다 버리고 극단적으로 성리학을 나중에 추구해가지고 관혼상제를 가지고 죽이고 사는 문제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북한도 저렇게 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실용화 노선을 걷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막갈 때까지 가는가. 이런 걸 보면은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좀 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뭐 문화적인 이런 거는 제가 소양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분단된 것도 바로 러시아, 당시 소련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됐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가 된 것도 일본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정학적 요소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좌클릭을 하는 것이 살길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안 되지. 이 좌클릭을 할수록 자유도 없어지고 가난밖에 없잖아요. 정체되고 침울하고 네. 가난해지고 네. 비참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홍콩 주민이 왜 시위를 하느냐. 그럼요. 일국 양제를 하지만은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비판하는 책만 출판해도 다 잡아가서 행방불명이 된다 봐요. 이거에 저항하는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홍콩 주민들의 그 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홍콩 사람들은 살아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네. 나는 참 홍콩의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게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홍콩이 2000년대 했던 교육개혁이 크게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우산혁명하고 이번에 혁명을 가져오는데 젊은이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국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개탄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 이게 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네. 불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못 느끼면 그 네. 민족의 앞날에 뭐가 있겠냐 이거 없는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홍콩을 보면은 일국 양제나 연방제 통일이 왜 공산당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자유의 축소 소멸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모든 경제적 열매가 없어지는 일국 양제란 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누구나 잘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홍콩은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독립성 이 소중함 이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자유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그 부도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노예의 길로 가는데 이것을 홍콩 젊은이는 아는데 대한민국은 잘못된 정교조 잘못된 언론노조 KBS, MBC 그리고 잘못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이런 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민중당 이런 것들과 북한에서 끊임없이 그런 또 선전선도 방송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왜 자유통일당이냐 저 오른쪽에 자유통일당 밑에 써놨습니다. 예. 자유통일을 지켜야 된다. 이 적화통일을 안 된다. 그 자유통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저 끝에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저 끝에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걸 잡아놔야겠다는 거죠. 네, 말뚝당. 그러니까 말뚝당. 바로 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정박을 했을 때 부대에 들어서 그걸 박아놓는 그 그래서 그냥 베이스 캠프가 아니고 포스트 베이스 캠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를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기다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자유시장경제, 우리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인권, 이 포스트를 말뚝을 확실히 박아야 되는데 그것을 박으면 우리는 극우로 비판을 받아요. 저보고도 극우라 그럽니다.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은 극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야 극우라 그러든 무슨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저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태극기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그렇습니다. 내가 창립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 이상 왼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꼭 내가 막기 위해서 개인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 일종의 그 요새 예, 소위 사상전쟁에서 요새로서 자리를 잡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그래서 부두에도요 아무리 큰 배가 들어오고 풍랑이 없어도 거기에 배가 들어오면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딱 감지 않습니까? 줄을 감지 않습니까? 예, 내가 받아 출신이니까 줄을 감는 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이 말뚝을 말이세요. 이 말뚝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이 대한민국 호가 북구로 포류하는 서쪽에 걸 막겠다. 중국 공산당으로 안 끌려가겠다. 하여튼 뭐 죽기 살기로 이 포스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자유통일당의 창당 이유입니다. 이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네. 그럼 이제 자유통일당이 창당이 됐을 때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일단 물리적으로 김문수 대표님이 나오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보수 우파 분열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오히려 보수 우파 분열이 아니고 자유통일당이 승으로 해서 더 자유한국당이 분발하게 되고 결국은 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보수 우파의 단결, 단합,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분열이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예. 분화, 역할의 분담이다. 그거 좋네요.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오른쪽을 확실히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키고 한미동맹, 한미삼각협력을 확실히 지키고 우리는 확실한 자유의 그 순수한 모습을 지키고 자유한국당, 이제 새로운 소위 말하면 통합신당이라는 것은 혀를 찾아서 대중이 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 나도 가서 왼쪽에 가서 정보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리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역할을 나눠서 이 원래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순수한 제도와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것은 우리가 분담하고 국내에 온갖 이유 때문에 좌클릭하고 있는 대중을 따라가서 선거공학적으로 표를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름도 자유인은 필요 없이 빼고 그냥 중도통합, 통합신당 이런 이름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표를 더 받아서 그럼 당선되고 우리는 저 원래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념적 순수성 그리고 투쟁성 광장에 모인 태극기의 대중성 투쟁성을 가지고 지키고 당신들은 행상처럼 장사하고 또 하고 거기서 또 바뀌면 또 뭐 이름 바꾸든지 그걸 하고 우리는 100년간은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지키겠다 지금부터 세우고 지키고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탈냉전이 아니라 그 바로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탈냉전으로 갔다.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냉전 시대는 중국의 부상, 중국 공산당의 동북 공정, 중국 공산당의 1대1로, 중국 공산당의 중국몽, 중국몽은 공산몽으로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바로 수소폭탄을 가지는 세계 6대 수소폭탄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들이 강력하게 부상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 시대가 왔다. 여기에는 햇볕 정책이 안 맞고, 바로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수소폭탄에 비해서 우리는 핵 미보유 국가고 우리가 군사적 열세에 빠지고 정치적 열세, 외교적 열세에 빠져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돼. 한일협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탈냉전 시대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해산들 목표 자체가 이제 원래 적화통일이니까 뭐 저리 가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아 저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햇볕 정책 때 그 바로 탈냉전 시대 때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북 유화 정책을 가는데 저희는 대북 유화 정책을 안 된다 확실하게 핵에는 핵으로 우리가 핵을 못 가지면 북한 핵에 대하여 우리는 한미 핵 공유 통해서 방어를 격을 키우고 억지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평화를 구걸해가지고 얻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사랑은 낭만으로 해도 되는데 네. 삶은 낭만이 되면 안 되죠. 탈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장은 아 지금 공산당이 어디 있느냐 아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 그게 다 그냥 뭐 자위수단이지 뭐 공격수단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넘어가 있습니다. 모든 그런 삶에서 비극이라는 것이 네. 그 사람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사기나 기만을 당할 때가 네.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할 때 그때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사회나 민족도 그렇게 낭만적인 견해를 가지면 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이죠. 그게 어디 그러냐. 예. 그냥 틈만 되면 그냥 복속을 시키고 세상에서 40년, 50년 경제성장한 것을 한순간에 복속시킬 수 있으면 그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9.19 평양 남북 군사 합의서 이거는 폐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폐기해야 되죠. 저는 폐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김문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이 앞으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는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통일당을 창립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분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오늘 하신 이 말씀처럼 역할 분담 그리고 역할을 위해서 분화했다 그렇게 딱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제 선거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64일 남았나? 선거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면은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대부분 권력을 17개에서 14개를 차지하게 된 것도 결국은 우파진영이 이제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전번에 이제 그 창원 지역에서도 공화당 때문에 몇백 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실용적으로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보수 우파 진영의 단일 후보를 어떻게 낼 거냐 이야기죠. 네, 이제 이렇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예. 출마를 안 하겠다는 분들 보고 거기 좀 가달라 이러니까 의원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한성기 의원은 물론 대표를 맡았지만 다 그 가기를 싫어요. 우리 뭐 왜 그 자유한국당에 비례대표도 그걸 왜 가느냐. 우리 출마도 안 하는데 거기 또 왜 우리가 그런 위장정당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지역에 찍는 분들도 우리 자유통일당이야말로 진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켜내는 굉장히 소중한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에다가 비례대표를 여기에 찍어줘야 됩니다. 정당 투표에서는 그렇죠. 자유통일당을 주면은 그렇죠. 그게 미래한국당 같은 이런 위성정당, 위장정당 이거보다요. 자유통일당 같이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문재인을 직접 끌어내자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구에 가서 악수하는 시간에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광장에서 투쟁하고 직접 이렇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투사들에게 정당 투표 한 표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구는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를 하나 찍어주고 그래서 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을 찍는 사람들은 모두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을 찍어주십사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이 애국이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를 찍는 것이 애국이다. 지역구는 종로의 황교안 대표가 나갔어요. 예. 그럼 이낙연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당 보고도 나오라 저보고도 나가라 하는 사람 저는 안 나간다. 네.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이낙연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가면 오히려
1학년이한테 이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안 나간다. 저는 딱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당 후보 나가는 것도 나는 반대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해를 끼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못 내는거나 내더라도 제대로 못 사오는데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여론조사가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높은 데는 우리가 다 양보를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표가 적으면서 빡빡 우겨가지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러면 저 좌익정당이 다 돼버리면 그게 피해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럼 만약 좌익정당이 집권하고 표가 많아지면 제일 먼저 잡아내는 것이 정학원 목사나 우리 자유통일당 저 같은 사람 먼저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 좌익들 욕을 하고 문재인 끌어내자고 가장 앞에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죽는 길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산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정광훈이랑 김문수지 다른 누구가 아닐까요? 그래요. 저 아마 가장 먼저 처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자유통일당의 결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열이 아니고 역할 분담과 역할 분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확고한 이승만 광장에 태극기와 십자가를 든 그 투사들 그리고 우리는 배지를 달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태극기를 지키고 신앙을 잡고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자유통일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김문수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에 지나가는 문장이 귀에 딱 걸리네요. 배지를 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내가 좀 불만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쟁성이 참 많이 부족한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잘 이렇게 착근을 하게 되면은 그 투쟁성이라는 면에서 일종의 벤치마킹, 싸울 때는 저렇게 싸워야 되구나. 이런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저위나 의도나 행보나 이런 목표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 사람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나는 막 아주 요즘에 기가 찬 게 그 눈 뜨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의심해 봐야 돼. 혁명 무죄.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아니면 뭐 김정은이처럼 자기 형을 쿠알라룸푸르까지 따라가서 독살을 시키든 자기 공화국을 그냥 고사총으로 죄 없는 사람 쏴 죽이든 혁명은 무죄입니다. 바로 이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고 모든 인민을 유토피아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개인의 뭐 형님 동생이 어디 있고 고모부 뭐 내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 그게 문제냐 강도짓이 문제냐 핵폭탄 만드는 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 유엔의 결의 그 상관없어 우리는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혁명가적인 그 열정 이것이 바로 혁명 무죄라는 유명한 모택동원이 그 모택동 문화대혁명 때 구호가 혁명 무죄입니다. 모택동의 혁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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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홍위병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택동 보고. 아니 주성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공부하라 그러는데 뭐 공부해야 됩니까? 아 공부 많이 하면 눈이 나빠져요. 공부 많이 하면 경쟁을 해가지고 친구하고 관계가 나빠져요. 중요한 것은 혁명이야 혁명. 아 지금 혁명하러 가야지. 공부가 뭐야? 그래서 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 전부 나와 자기 선생 보고 왜 선생님은 혁명을 못하게 하냐? 우리 주성님은 혁명하라 그랬는데 왜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그냥 목에다가 새끼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밀가루 푸대로 덮어 씌우고
이렇게 사제간에요. 완전히 도덕이 무너지고 이런데 혁명적인 확신과 정당성을 부여한 게 모택동의 혁명무제 조반유리 이겁니다. 이게 바로 좌익들,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좌익의 공통된 도덕과는 혁명무제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 같은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이 형법은 가진 자, 부르주아들, 가진 자와 지배자, 특히 일본의 법률적인 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확 뒤집어가지고 바로 북한처럼 이 법 위에 바로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는 이 법치가 최우선이 아니라 수령의 그 교시가 최우입니다. 그럼 수령의 교시가 최고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 일반인의 눈에 볼 때 위헌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고 또 법률을 상당히 그냥 애사롭게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종류의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되겠네.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 위에요. 이 북한에도 헌법 위에 당 규약, 노동당 규약이고 노동당 규약 위에 수령님의 지시.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1번이에요. 1번이고. 그 다음에 당의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젊은 날에 그런 거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들이 하는 그런 파행적인 그런 선택이라든지 행보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게 다 보이겠네요. 저는 그것만 처음부터 그걸 배웠으니까. 그것부터 배웠으니까. 혁명사부터 공부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소비에트 혁명사, 그리고 중국의 인민혁명사,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당사와 혁명사, 이런 것부터 배웠으니까. 저는 법치주의나 이런 건 나중에 요즘 와서 좀 이제 배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혁명 이론은 모든 기성의 질서는 다 가진 자를 위한 것.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자를 위한 질서고, 이들이 일본은 독일에서부터 법을 배우고, 일본의 법을 조선 총독부 시대 때 법치주의를 형성했잖아요. 이 잔재, 바로 일제의 잔재, 제국주의 침략자의 잔재가 한국 법치주의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 법치라는 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배웠던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괴리가 많고 그래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 고통인데 고통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신성한 혁명 과업을 수행 중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는 아편이다. 인민의 생각을 마비시켜서 지배자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편이고 불교도 천주교도 다 아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수김동만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는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문명과는 완전히 다른 문명이고 중국 모택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망하고 전 세계 소비에트부터 모든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100% 다망하는데 안 망하고 남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과 이 조선노동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전향을 대부분 안 하죠. 그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집권 세력들이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경제에 대해서 개입을 계속 강화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저 양반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로부터 거의 자유로움을 못 얻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자유는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자유주의 배격 11훈 모택동이가 쓴 거고 중국의 모든 그 혁명가들이 암송을 합니다. 해방 전에. 저도 비밀 지하 활동을 할 때 제가 그 자유주의 배격 11훈을 저 위에 지도선하고 같이 이걸 암송을 합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결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이래가지고 쭉 외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자유주의는 다 나쁜 것으로 11가지가 나옵니다. 전해가 되구나. 예.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자기들이 지난번에 활동했던 거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정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그 다음 과학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앞머리에 하는 게 자유주의 백역 11훈입니다. 자유주의 백역 11훈. 11훈. 11가지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부르주아 사상이고, 자유주의는 혁명에 가장 해롭고, 자유주의는 바로 혁명 조직의 기강과 혁명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유독한 것이고, 종교는 그 앞편이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주의, 그 돈 많은 놈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그게 자유주의 아니야? 그 부르주아들의 방종, 미화시키고 논리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게 자유주의 아니야?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 당연히 없애야지. 저들은요, 자유를 없애야지. 그럼 자유를 그냥 두면 되겠어? 그 돈 많은 놈이, 그래서 땅도 국유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땅은 그냥 개인의 소유권의 자유를 보장하면 이 빈부격차가 자꾸 심화되니까 땅도 뺏어, 집도 뺏어, 육아부 2주택 안 돼, 돈도 뺏어, 이자는 못 받아. 왜냐면 노동가치설이니까 이자 못 받아. 그리고 임대료 못 받아. 땅에 무슨 지대가 필요해? 노동만 가치를 생산하는데 저는 그런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웠거든요.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가치 외에는 가치를 주장하면 그다음에 착취자의 논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그런 것은 인정을 전혀 안 하구나. 눈에 보이더라도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예, 땅이나 뭐 이런 지식 노동 이런 거 다 설거지. 그래서 공산사회에 가보면은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어디 가더라도 의사가 대접을 못 받잖아요. 의사? 의사가 뭐야? 택시기사하고 뭐가 달라? 동일 노동, 동일이고. 8시간 하면 똑같이 받아야지. 그 다음에 교수? 교수가 뭐야? 초등학교 선생이나 대학 선생이나 다른 게 뭐야? 그러니까 전부 다 동일 노동 동일인 거예요. 노동은 어떻게 재느냐? 노동 가치수는 노동 시간으로 재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 강도는 저 지하실에 들어가서 뭐 탄광 노동. 이거는 강도를 조금 1.4 뭐 해주지만 나머지는 애 가르치는데 대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 더 어렵지. 애 코도 흘리고 이러니까. 대학생 더 쉽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 전부 동일로 동일인으로 해서 나라 자체가 사회 문명이 전부 다 허물어진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경제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개입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점점 줄어들고 그걸 국가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성이 떨어지고 정체되고 그렇게 돼가는 아마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던데 그게 다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를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체계가 방대합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도 세 번 해보고 도지사 두 번 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는 이론 사상의 체계가 정교하지 않죠. 정교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예. 그냥 뭐 아예 아주 마이크로한 이런 것만 하는데 그럼요. 공산주의는 인류의 역사 유물사과 담론이죠. 큰 거대한 담론.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원시 공산사회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로부터 공산 유토피아 사회까지 전 인류사 전체를 꿰뚫어 흐르는 큰 역사를 이야기하고 철학도 아주 맞습니다. 모든 유물론부터 뭐 변증법 이래가지고 막 현란하고 그리고 혁명의 역사도 바로 모택동의 그런 대륙의 불금별 그러니까 대장정 보천보 전투 이래가 일본군을 뭐 그냥 무찌르고 뭐 이런 영웅담 예. 이런 거 무용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꽉 차가 거의 다 거짓말이지만 이런 거짓말이지만 아주 신화적인 거짓말과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그려주니까 이게 아편처럼 뿅 가는 거죠. 넘어가는 그래서 거죠. 그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들어서 저도 24년간 거기 빠져서 24년간 있었어요. 예. 소련이 무너지고 근데 지금 소련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저는 정신 차렸는데 예. 감옥 두 번 갔다 오고 정신 차렸어요. 근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신용보이고 여 지금 아주 통역당 갔다 온 선배들 제가 알거든요. 예,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뒤로 암암리에 앉아가지고 아 이건 미제의 신인지 이게 뭐야. 아니 트럼프가 여기 오는데 말이야. 그 말이 되겠어. 일본이 족발인들이 왜 여기 와 있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 기생충이고 이 영화계, 출판계 가보십시오. 그럼요. 책 보면 전부 붉은 도서입니다. 어쨌든 오늘 젊은 날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체적인 그런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겠네요. 네. 사실 이제 오늘 한국당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 그다음 검경수사권 조정, 지금 검찰개혁 이름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걸 보면은 좌파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님의 견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장기 집권, 20년 장기 집권론, 이런 건 그냥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좌파는 이미 검증 완료, 실험 완료,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벌써 100년간, 1917년 이후에 100년간 실험을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일당에 의해서 이 주사파들이 집권하고 이들이 추미애도 토지를 국유화하자 그러고 박원순이도 국유화하자 그러고 이인영이도 토지를 국유화하자 그러고 헌법도 지금 완전히 자유는 빼버리자 그러고 북한하고는 우리 민족끼리 아주 평화적으로 잘 지내보자 그러고 중국하고는 아주 운명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공동체라고 해요. 야,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는 참수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으로 생명공동체라고요? 아니 저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 이게 중국이 얼마나 지저분한다는지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할 때 중국에 여러 곳에 골목 재래시장 전통시장 나가봐서 너무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그 비위생으로 일어나는 뭐 사스나 다 똑같거든요. 반문명적인 그런 현상이죠. 바로 질병의 원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아니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우리는 뇌송송 구멍탁탁 이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30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1학년까지 울고 부르고 30년 뒤에 우리는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지요? 광란이 바로 이 이슬람 광장 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천지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정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죠. 이 개명한 대한민국 21세기에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집권해서 전 분야를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 그러고 기존의 모든 문명 자유민주주의의 문명은 다 적폐다. 그게 문명 대 반문명의 대결인가? 근데 문명은 저들이 볼 때 문명은 적폐고 반문명은 개혁이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름 명칭을 기가 막히게 네이밍 하나로 그렇죠. 그게 프로파간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주전공이니까 주전공이라도 그럼 여기 이게 어떻게 그래요? 그게 민주 문명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적폐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야말로 완전 적폐고 이거는 난동이고 마녀사냥이고 문명 파괴인데 그거는 왜 우리가 공격을 안 하느냐 이죠. 그래서 이런 전사가 필요하다. 이런 투사가 필요하다. 거짓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전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유통일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자.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말처럼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자유의 나무다.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의 피도 먹고 압제자의 피도 먹고 서로 싸워가지고 쌍방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피 흘릴 것이냐? 이것은 바로 조직화된 자유통일당의 전사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태극기가 지난 탄핵 이후에 3년 동안 저 촛불난동, 좌익난동, 주사파난동 3년 동안에 그러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해오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들을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극우 세력이다. 이거는 지나치게 과격하다. 여기는 근처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좌클릭 좌클릭 이 오른쪽에는 안 되겠다. 좌클릭 좌클릭에서 우리를 떠나갈 때 우리는 아 자유한국당은 우리 편이 아니라 표만 되면은 어디라도 떠나는 자들이구나.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 포스트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배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표류할지 서해에 대해서 중국 대륙으로 가서 붙어버리지 않겠나. 북한으로 가버리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포스트에 군대 군사적인 조직, 바로 정당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 주사파 일당들, 붉은 무리들과 싸우는 용감하고
전략 전술을 가진 조직화된 부대를 만드는 것이 자유통일이다.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하니까 아마 시청자들도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고 제 삶을, 제 평생을 바쳐서 살아온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네. 저는 책도 공명호 박사님처럼 무슨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국내에서도 석사도 못 받고 학사를 25년에 겨우 할 정도로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제 온몸으로 살아온 것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김문수 대표님처럼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결기하고 기계가 있고 투쟁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온몸으로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예, 저는 정말로 좌파 중에서도 아주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감옥 간 제 후배가 52명입니다. 52명을 내가 제 후배를 감옥에 보내고, 그 중에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말이죠. 뭐 노동운동 한다고 옥상에 뛰어내리고 허리 부러진 사람부터 저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죄가 바뀌어서 이, 당시 민주자유당에 들어온 이후에 국회의원을 세 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 했는데, 저는 사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줬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받았던 제가 반역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저에게 베푼 그 아량과 관용, 그 따스함,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갚고 죽어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우리 손자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좌파 집권, 장기 집권 가능성이 꽤 높죠. 저는 우리에게 두 개의 무기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패권국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교회라고 봅니다. 이 믿음, 기독교를 쭉 믿어보니까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믿고요. 개신교. 예. 그리고 이것은 2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한미동맹, 북한과 중국 공산당 다 합쳐도 이 미국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동맹, 한미동맹이 있다. 그리고 일본도 옆에 있다. 이런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축복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지금은 지고 있지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뭐 지금은 졌죠. 대통령도 뺏겼고요. 서울시장부터 서울시의원 뭐 국회의원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정말 길을 못 펴고 이 땅바닥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지금 노숙투쟁만 250일 치기를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거기 오면 찍힐까 싶은 얼굴도 못 내밉니다. 그런 이런 어려움은 처지에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두 가지. 한미동맹 그리고 바로 기독교 교회가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축을 해서 선전을 하면은 좌파들의 장기 집권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예, 지금 막 엄청나고 장쾌한 대역전이 일어나서 이 힘이 바로 자유통일, 이 북한의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 만주벌판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아주 장쾌한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제 김문수 대표님은 그렇게 투쟁성을 가지시고 아주 올곧게 반듯하게 그렇게 길을 추구하시고 저도 지금은 이제 고3처럼 새벽에 뭐 1시나 12시에 일어나면은 계속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진리의 횃불을 뜨는 거, 사람들이 함께 진실이 뭔지, 네, 거짓이 뭔지를 구분하고 또 그렇게 구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민족이어야 그 민족이 살 거 아닙니까? 네. 불의를 보고 분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불의를 불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 민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적 베이스 캠프에서 열심히 뛰니까 한번 힘을 맞잡아서 노력을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 공명호 박사 같은 분은 우리 자유통일당에 정책을 총괄해가지고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는 이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올바른 자유주의 정신을 불어넣고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잘못된 그 여러 가지 조류의 풍조에 빠져 있는 것을
불러 깨워서 일으키고 끌고 나가는 그 정말 자유의 여신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대표님은 참 발견하기가 힘든 그런 정치인입니다. 젊은 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이 학생운동을 하셨을까. 언젠가 안병직 선생님이 쓴 대한민국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보니까 김문수 군하고의 만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길게 쓰여져 있더군요. 예, 끝까지 그 길을 또 전향을 안 하시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서울대 교수로 지냈던 안병직 교수가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김문수 대표님으로부터 젊은 날 되돌아보니까 내 정치 활동이 어땠다 이런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정치 93년도 김영삼 대통령 4년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픽업을 하셨죠. 제가 감옥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감옥 안에서 저는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공산당의 정치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비에트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소비에트 또 공산당은 무오류 정당입니다. 무오류. 무오류. 무오류선이 꽉 있었는데 스탈린. 근데 이 고르바초프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몇 년 그 감옥에 충격을 받았죠. 저희는 86년부터 88년 말에 나왔는데요. 2년 6개월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이제 베레스트로이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야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그래서 제가 사회민주주의를 하려고 스웨덴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사회민주주의를 하기에도 대한민국은 적합지 않다. 특히 중국 또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이 있고 이런 강력한 대치 상태에서 과연 사회민주주의라는 유럽식의 이 시스템이 가능할까? 존립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 우리는 뭐 땅은 좋고 사람 많은데 수출도 해야 되고 먹고 그럼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그때는 이론상으로 그렇다고 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적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자유주의가 우리의 적이니까 자유 이거는 뭐 완전히 부르자들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 그 사상이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인정하기 싫지만 사회민주주의도 없고 완전히 길이 없더라고. 나중에 꼬민꼬민 하다가 바로 할 수 없이 그럼 미국 일본은 어떤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예상외로 그게 꽤 괜찮은 점이 있었는데 마침 미국 국무부에서 1994년에 저를 반민주의자 중에 하나로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 가고 싶은 데로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예, 미국을 한 달 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대단하네요. 에스코트 붙여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고 한 것이 제가 노조했기 때문에 바로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노조를 가고 싶다. UAW 그리고 GM, 포드, 크라이슬러, 삼사 다 노조도 방문해보고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94년이 그렇게 나이가. 예? 그때 나이가 이제 몇 살 정도였습니까? 94년 같은 제가 44시죠. 44시에 이제 처음 미국을 간 거다. 처음이요. 해외여행을 처음 갔던 거다. 저는 그때 옛날에는 해외여행도 못 갔어요. 44시. 우리 같은 사람은 44살에 처음으로 외국 구경을 처음 한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돈도 아니고. 예. 미국 국무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간 게, 그 다음에 뉴욕의 할렘. 나는 그 할렘을 가보고 싶다. 할렘하고 뉴욕의 공장지대 이런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 브롱스 이런 데인데 할렘가 하고 그다음에 와 미국 이런 데도 있구나 상당히 많이 느꼈죠. 그 다음에 가본 곳이 이제 저 남부에 조지아 주도 한번 갔다가 조지아도 가보시고 그랜드 캐니언도 보고 LA를 거쳐서 왔는데 미국에 내가 가보고 싶은 데를 제일 안 좋다 싶은 데만 딱딱 찍어가지고 가보자 그러는데 가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첫째는 질서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저는 뭐 양키 털복숭이들이 막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뭐 그냥 감배는 먹는 이런 나라들은 제가 아는 중에 가장 그래 1994년입니다. 예, 94년. 제일 양반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길 가다 한번 물어도 뭐 가장 친절하죠. 예? 그런 마음이 열려 있고. 예.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예. 사람들이 미국 사람.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저를 가르쳐 주고 일반 시민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좀 약간 좀 이상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2년 뒤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돼서도 제가 공부를 좀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 좌익 사상에 물이 금방 안 빠지거든요. 그 내가 24년간 좌익 사상을 가졌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그 참 미국이란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가장 레디컬한 랩터 쪽에 있는 사람을 미 국무부가 초청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 그 우리가 구한말에 나라를 열 때도 조선에 그 사람들이 갔을 때도 젊은이들한테 자기들이 군함을 내가지고 유럽하고 이집트를 보고 가면 훨씬 더 개안이 될 거니 그래서 미국 네. 대통령이 배를 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 참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그걸 그냥 불러가지고 네 가보고 싶은데 다 가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를 구한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아마 추천을 해놔봐 쟤를 국무부에다가 그 코스에 김문수 나오면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누가 추천을 했더라고. 근데 뭐 나는 뭐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정당에 들어가서 아직 빨간 때가 안 빠졌는데 안 빠지지 잘. 그래서 모욕을 해도 안 빠져요. 예, 잘 안 빠져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사상의 대전환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해서 얻은 사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해야 되구나. 되는데 그 뽑아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한테 그런 게 남아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빠진다는 것은 어렵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은 특히 사상의 문제에서는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데 안병직 교수 같은 분이 저한테 굉장한 은사죠. 안병직 교수가 그래도 당시에 저를 빨갱이로 만드셨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일본에 가보니까 아니다. 일본의 조총련 공산당 뭐 이런 거 다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그리고 자기가 보는 거는 70년대 말에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빚더미 때문에 이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 뒤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보고 이제 김군 그 노동운동 그 그만하고 자네 먹고 살 군이나 해라고 노동자는 노동자들 알아서 하니까 걱정 안 하고 네, 그래 아이고 저는 완전히 우리 선생님 일본 갔다 오더니 뭐나 개신자 돼버리구나. 그래서 저는 아유 나는 그런 게 안 간다고 저는 계속하다가 결국 또 감옥 가서 또 2년 반 살고 이래서 안병지 선생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안병진 교수나 제 주변에 아는 이 지식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감옥 가서도 북한에서 나온 간첩들, 주사파들하고 주사파 한 2천여 명,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래가지고 한 좌익 장기수들 한 100여 명하고 감옥을 같이 계속 살면서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결국은 그 전부 다 허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허구들. 좀 토론도 해보고 이러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감옥 살면서 또 그 사람들 직접 만나보면서 주사파하고도 계속 토론도 많이 해서 해보면서 아닌 것을 조금 조금씩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을 바꾸는 데는 지적인 그 닦아내는 그 세탁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 체계 자유주의다 그럼 자유주의로 이것을 다시 셋업시키는 그 학습의 기간, 또 훈련의 기간, 이런 게 필요한데, 바로 그런 치료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병훈 교수님도 그렇겠지만, 사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사회의 지적인 리더십이 없다,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네. 저는 뭐 그런 문제를 1994년, 5년, 네. 그때 이제 많이 심각하게 느꼈죠. 아,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 때문에 앞으로 큰 비용을 치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1997년도에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만들고
생각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 못하고 제가 2000년에 떠났죠. 떠났는데, 네. 정말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해지는데, 지금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참 이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눈썰미가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뭘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 빠르고. 네. 그러니까 더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추락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기관이 없어서도 아니고, 유일한 것이 생각의 문제 때문에 한국이 그렇소. 그냥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렇소. 생각의 문제 때문에. 그 생각의 문제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소위 한국의 보수 우익들이 너무나 등한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그런 뭐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념의 시대가 왔다, 그때 개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저분이 평생 돈을 벌다고 보시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사상이란 것이 이념의 힘이란 게 얼마나 큰지, The power of idea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념의 힘이란 거죠. 그 미국 사회의 위대함이란 것이 40년대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 사상운동을 한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 사상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게 되네요. 북한에는요, 남조선의 적화를 위한 전략 전술 집이 있어요. 여기 각종의 문건, 문헌이 쫙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부터 역사를 보는 눈, 경제관, 그리고 당 조직에 관한 이론, 대중투쟁 전략 전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 이런 게 쫙 일목요연하게 책이 있고, 이 체계적인 학습을 시켜요. 우리는 그럼 뭘 시키냐? 우리는 영어, 수학, 그 다음 뭐 전공 과목,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공부를 해보면은 공무원들이 시험 봐서 다 우수한 성적을 하는 사람들만 공무원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부터 왔는지, 예. 어떻게 없어요. 이 나라가 되었는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태용호 공사나 이런 분들 보면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잖아요. 잘하죠. 근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분을 가져보면은 거기서 엘리트들, 예.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나 똘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힘이 크구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SJ하고 백엔이는 말을 잘 한다 이거죠. 그 이게 교회에 가더라도 계속 그걸 말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기도도 하게 하고 이러니까 말이 자꾸 늘잖아요. 빵엔이들도 계속 토론하고 학습하니까 말이 늘잖아요. 우리는 기술은 상당히 있는데, 예, 애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회계학도 잘하고 경제학 잘 잘하는데 이 토론을 안 하고 그냥 하나하나의 과목은 하는데 체계적이고 사회 전체를 보는 그 틀을 공부해 보세요. 그게 없으니까 선전과 선동이 저렇게 놀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냥 휩쓸리게 되고, 네. 그 개인적도 굉장히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대표님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고 가끔 이제 이 되돌아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날들을.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 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참, 예, 그때가 참 하나의 큰 어떤 전환기였다. 그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감옥 같은 시간 같아요. 감옥에서 저는 많은 좌익수들을 만나고 주사파들을 수백 명, 거의 천 명 이상 만나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제가 극한적인 상황이니까 오직 그 우리끼리 관심 있는 그것만 총 얼마 살았었습니까? 2년 6개월. 저는 두 번 살았고 두 번 다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갔는데 한 번은 1980년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몇 달 만에 두 달 조금 넘어서 나왔고 그때는 80년 그 서울의 봄을 맞이해서 참 아주 잘 나온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셨는데 두 번째는 1986년에 바로 이 선호련 사건이라고 노동운동으로 갔는데 그 선호련 후신이 바로 산호맹입니다. 박노예하고 저 백태공이, 조국이 뭐 이런 사람들 산호맹 사건이 되고
그때 상당히 그 과격한 때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감옥에 있을 때가 그래도 근본적으로 새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밖에 있으면 관성에 의해서 매일 이루어진대. 감옥 가면 딱 스톱이 되면서 갇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책을 읽어도 그것을 제약된 조건 속에서 읽으니까 극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죠. 담배도 제가 감옥 가서 끊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도 감옥 가서 많이 끊었는데 나오니까 다른 방향이 모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민중당을 또 한 겁니다. 민중당에도 표를 못 받아서 또 해산됐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또 그 당시 안기부에 잡혀갔는데 끝나고 보니까 거기에 김낙중이라는 간첩이 있었고 이선실이라는 간첩이 이선실이. 있었고 그래서 야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만 위험한 일을 하면 이런 간첩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 문제를 확실히 안 하면은 이 정당이나 모든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는데 문재인 자신이 저 사람이 뭐가 간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제대로 나중에 크게 뉘우치지만 때는 늦으리죠.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보시면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이렇게 뵙지 않습니까? 뵈는데 지금 이제 그 김문수 대표님 연배에 그런 그 결기, 기백,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나가면 투쟁성, 이런 부분들 계속 젊은 날에 비해서 배남 없이 유지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끓여놓으면 풀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제 하면 뭐 일어서서 걷기보다 좀 앉기 원하고 앉기 원하면 또 눕기 원하는데 그런 그 기백이라니 결기라니 여전히 내가 이 일을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선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현재는 제 자신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서 가서도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장 나와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제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너무나 위기 상태에 온 겁니다. 저는 더 이룰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안고 다니니까. 그런데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바닥에서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내가 뭐 국회의원하고 이런 건 자기 기득권적인 위치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연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완전히 밑에 바닥에 전철 하루에 몇 번 갈아타고 뭐 그냥 걸어서 정말 뭐 봉천동 산꼭대기 살면서 그냥 동네 사는 사람 다들 일반 사람들 속에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월인데 여기에 대하여 제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뭐 여기에서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을 다 하고 어디 도전해보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방향 하나는 이 무너지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내 삶을 다 바치고 가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저를 온전하게 바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신앙의 측면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피 흘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많은 그 신자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또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한 이 보시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그냥 예, 네. 한번 예. 아 국민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인류 역사 5천 년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가장 위대한 기적적인 성취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참 오늘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제 자신이 어릴 때는 밥을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매일 다이어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빛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호롱불 켜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또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혁명이 제 한 세대에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위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은 우리보다도 키도 더 크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의 김정은이 꼬임에 넘어간 문재인 일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으로 가장 미개하고 낙후되고 가장 전제적인 이 악재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전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나가는 그 장대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북한 동포도 2,500만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국 대륙도 붉은 대륙으로부터 자유의 대륙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러시아나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할 일 많은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 정말 자유민주주의 깃발로 자유통일의 그 길로 우리 다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젊은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훌륭한 기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동포 압제받고 있는 저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세계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참 감동적입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참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특히 이제 공병호 TV가 인터뷰를 하는데 첫 개국 인터뷰라고 이렇게 네.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네. 계속해서 나라가 일어서는데 네. 힘껏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